하승진 선수 오늘 특집 나오기 전에 작가한테 농구와 축구는 견줄 대상이 아니다. 아, 이거 예민한데 이거. 야, 견줄 대상이 아니다. 이렇게 손을 딱 걷어요. 이거 너무 예민한데. 난 얘가 이런 얘기 할 줄 안 돼. 이거 사실 뭐 농구랑 축구랑 이렇게 딱 같은 자리에 있으면 사실 이 얘기는 빠질 수가 없어요. 일단 옆에 허재 대표님 계시잖아요. 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에서 축구를 포함해서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선수가 있었나요? 오야. 제가 대통령은 없나? 단 한 명도 없어요. 없어. 대통령이라는 닉네임 가진 선수 단 한 명밖에 없어요. 허재. 이걸로 게임 끝이지. 야구 대통령도 없는 것 같고. 그래 없어요. 맞아. 네. 뽀로로 서태지 허재네. 아 그렇죠. 네. 맞네. 네. 아이콘이야. 그런 애 그건 그렇 대통령은 하나. 어디서 사진 찾았냐? 그거밖에 없어요? 대통령. 대통령밖에 없어요. 근데 이유가? 종목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자면. 축구는 사실 공격을 하면 수비는 쉬고 수비를 하면 공격을 쉬고 심지어 골키퍼는 개꿀이잖아요. 골키퍼는 개꿀이잖아요. 가만히 그 시간 내고 있고 개꿀이다. 맞아. 누나가 해도 할 수 있어요. 개꿀이 나도 할 수 있다. 농구는 다섯 명이서 진짜 아시잖아요. 수비 공격 다 해야 돼요. 아, 네. 맞아. 네. 그래서 이미 체력적으로 훨씬 더 힘들고. 맞아. 지금 나한테 야, 개꿀이 뭐냐? 모르는 게 나아요. 모르는 게 나아. 자, 그러면 그 박현 선생님. 아니, 골키퍼는 개꿀이 맞아요? 네. 골키퍼는 뭐 그렇게 그... 예. 그러면 이천수 선수가 하승진 선수 얘기를 인정을 해요? 못하죠. 그라운드 요만한 데 가갖고. 여기서 뭐 맹 뛰면 뭐가 힘들겠어.